전 세계 야생동물 총 13만 4,400종 중 대한민국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야생동물은 총 465종. 우리는 사람과 야생동물들이 각자의 터전에서 안전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자연이 건강해야 인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모두의 조화로운 공존을 꿈꿉니다. 인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인간에게 집이 있듯 동물들에게도 자연이라는 삶의 터전이 있고 동물들은 그곳에서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 어미를 잃거나 먹이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 탈진하고 먹이를 구하기 위해 인가에 침입하거나 도시의 건물의 충돌에 추락하는 등 동물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다양한 사고를 겪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인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위해 준비된 야생동물 전문 구조관리기관으로 2018년 3월 인천광역시 송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의 구조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현장의 위치를 파악한 후 전문 구조팀이 구조 장비를 갖춘 차량을 타고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 구조 후 센터로 이송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상태에 따른 초기 신체 검사를 진행 후 정밀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각각의 결과에 따라 치료를 시행하고 보호 관리하며 꾸준한 재활을 돕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동물들은 다시 안전하게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신고가 접수된다고 모든 동물들을 구조하거나 치료하여 자연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를 할 수 없는 동물들부터 그 원인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구조 단계에서부터 몇 가지의 중요한 상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4월부터 8월까지가 번식기인 경우가 많아 이 시기에는 어린 동물들의 구조 접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들의 경우 먹이 활동을 위해 어린 새끼들만 두고 사냥을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끼들만 발견됐다고 하여 모두 미아로 판단하여 구조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어미를 잃은 미아가 확실한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살펴본 후 구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유해동물로 지정된 경우나 유기동물의 경우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아닌 각 시군구의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축산동물보호팀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이처럼 위기에 처한 천연기념 동물 및 멸종 위기종 야생동물 등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치료해 자연으로 건강하게 돌려보냅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인천 지역의 야생동물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인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